해고? 내가? 그럼 여기 홍석 씨 말고 다른 사람 있습니까? 이유나 듣죠? 이유. 일단 첫 번째 해고 사유, 이런 태도. 어떤 태도?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건방진 태도. 해고 사유가 그거예요? 설마 일을 제대로 하면서 건방지면 해고까지 가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각이 다섯 번, 무단외출은 셀 수도 없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 그나마 시킨 일 제대로 한 건 빨래 한 번뿐인데 그마저도 외부인 끌어들여서 했고. 그동안 내가 메이크업쇼 때문에 바빠서. 혼자만 바빴나? 인정할 줄도 모르네. 지금 내가 여기 청소 안 했다고 화가 난 모양인데. 홍석 씨 해고는 아주 정당한 거고 내일부터 여기 출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억울하면 노조 측에 이의 제기하든가. 가입 안 돼 있지. 노조? 노조? 진짜. 이봐요. 내가 끝내는 마당에 곱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할게. 홍석 씨 뭐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태도는 어딜 가도 잘려요. 부잣집 아들이 사회 경험하는 건지 아님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자리도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한 사람들 열렸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요. 나 방금 잘린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서 같은데요? 맞아요. 이걸 했어요. 여기. 진짜 다행이다. 잠깐만요. 명조야. 찾았으니까 안심해. 그래? 그러면 보검 언니 카페에 맡겨놓을 테니까 찾아갈래? 됐다. 고마워요.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그럼 저녁 먹으러 가요. 내가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약속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 약속 지금 깨졌거든요. 가요.